네, 혹시 100일 하시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? 100일. 100일이요? 여자친구랑 100일? 100일.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돼. 저희 집에 있는 아기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. 보통 여행 갈때 100일 전에 특가 뜨는 거를 많이 사서 가거든요. 말년병도 그냥 100일 전도 전역 남겨놓고 그때 생각이 나네요. 제가 입사한 지 지금 100일 좀 넘었거든요. 아기가 지금 100일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, 그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, 이제 눈도 못 뜨고, 그랬던 아기가 이제 눈도 저랑 잘 마주치고,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커가고 있거든요. 또그 하루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. 첫째 날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고, 설명해줘도 좀 이해를 아예 잘 못하니까. 근데 그래도 지금 100일 지나서 생각해보면,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, 그런 자신감 같은 거, 뿌듯함 같은 것도 좀 생긴 것 같아요. 그 시간 동안 여행 준비하면서 비행기 타기까지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.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매일매일 초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까 100일 동안요? 네. 여행을 100일 전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? 네, 그래야 싸거든요. 그 기다리는 시간이 또 두근거리기도 하고 재밌습니다. 수능 100일 남았을 때가 기억나요.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그날은 공부 안 하고 그냥 놀았거든요. 네. 전부터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죠. 후회를 하긴 했죠. 나의 100일. 아무래도 내가 그 직업적 특성상 100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능 전 D-100일. 뭐 이제 애들도 100일 다 컸고 100일이라고 하면 수능 100일 전이 생각이 바로 납니다. 수능 100일이 남으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긴장을 좀더 하게 되죠. 그리고 또 날씨 영향도 받아서 수능 100일 전에는 또 엄청 뜨거운 날씨, 8월 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뭐 불안해질 것이고 더 두려워지겠죠. 저는 이 수능 D-100일, 이게 자신의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짐들을 할 거예요.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. 나는 꼭 이렇게 변할 거야. 이런 다짐과 변화를 약속하는 시간은요, 내 마음속에서의 단 1초입니다. 1초 만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바뀌고,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행동하고 습관도 변하고, 모든 것이 변화되죠. 그렇다면, 이 100일이라는 시간은요, 내가 수없이 다짐을 하고, 수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. 이제 100일 남았으니, 정말 더 최선을 다하고, 본격적으로 해보자.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흑마이들 더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한번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잘해낼 수 있습니다. D-100. 여러분들은 분명히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.